볼게요. Scientists tested if older versions virus are really there. 과학자들이 테스트를 하는데요. 어떤 점을 테스트하고 있어? 더 오래된 바이올린이 정말로 더 좋은지 어쩐지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띠는 이 if는 뭐 한다면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사가 아니라 뭐뭐인지 어쩐지 라는 의미를 가지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형태가 된다는 것. 그래서 if부터 마지막 배열까지가 전체 문장 동사 테스트의 무슨 역할? 목적어 역할. 이때 if는 그럼 뭐랑 같이 바꿔서도 괜찮다? whether 라는 접속사와 같이 바꿔서도 괜찮다. 지금 여기 이 내용이 진짜로 더 좋은지 어쩐지 확정됐어 안 됐어? 아직 안 됐어. 궁금한 사항인 거니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in 2011 a violin was sold for $15.9 million. 하나로 치면 184억 8천만 원. 바이올린 한 대 가격이 무려 이 정도 가격으로 판매되었습니다. The some of the world's most expensive violins were made by two Italian violin makers. 누구였냐면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and Giuseppe Carinelli, who lived during the late 1600s and early 1700s, the golden age of violin making. 세상에서 가장 비싼 바이올린 중에서 일부는 were made,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중요해. 왜냐면 너희 교과서 문법상이야. some of, any of, 어떤 것의 부분 표현 뒤에 있는 형태가 문장의 주어면 동사의 수는 뭐가 결정한다? 뒤에 있는 명사가 결정한다. violin 뒤에 s가 붙어있죠? violins. 그래서 동사가 were made 복수 형태로 나와있다는 것. 네. 가장 비싼 바이올린 중에서 일부는 만들어졌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두 명의 이탈리아 바이올린 제작자인 누구?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와 그리고 두 번째 사람 뒤세테 베리넬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혹시 누군지 모를까봐 추가 설명 콤마 찍고 후. 일반적으로 선행사가 앞 문장 전체이거나 앞에 있는 구 전체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고유 명사가 선행사인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적 용법으로 전개 대명사절이 이어지게 된다는 거 구분하세요. 역시 콤마 후니까 이제 됐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어떻게 바꿔줄까 얘들아? and 다음에 뭘 쓸래? and day. 두 명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살았죠. 언제 살았니? 1600년대 후반과 그리고 1700년대 초반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콤마 찍고 다시 한번 이 시기 언제인지 독백의 콤마를 이용해서 설명해주고 있죠. 이 시기는 언제였어? 바이올린 제작의 황금기였던 시기였죠. 이 시기에 살았던 두 명의 이탈리아 바이올린 메이커인 두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바이올린 제작입니다. 다음. Many researchers have tried to find out where their sounds come from. 많은 연구자들이 have tried, 노력했어. 애를 써왔어.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무슨 뜻에 썼어? 현재 완료를 쓰고 있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노력하고 있는 상태라서 무엇을? find out. 알아내는 것을 노력해왔기 때문에. 무엇을 알아내니? 나 지금 물론 전체 목적어가 to find out부터 마지막 confirm까지가 전체 목적어 같긴 한데 다시 소부정사업으로 들어왔을 때 find out 자체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뭐가 하고 있어? where부터 confirm까지를 한 번 더 하고 있는 거죠. 왜는 그러면? 의미사 their sounds가 주어, come from이 또 다른 동사가 되겠죠. 그들이 내는 소리가 과연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아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들의 소리는
명예의 거장이 만들었던 세계에서 가장 비쌌던 멜란드는 그 바이올린들이 되겠지. 그런데 소리가 어디서 온 것일까를 알아내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Although details like the wood chemical used to treat the wood or the protective varnish applied could affect the violin sound, some claim that these famous violins are just like the ones made by other craftsmen in some ways. 온도부터 어디까지 간 세트일까요? 그렇지. Violin sound까지 있겠지. 여기가 지금 although 양보 접속사가 이끄는 종속절이 되겠네요. 여기를 먼저 보도록 할게. Details 세부 사항들. 예컨대 어떤 디테일인지 like부터 여기 plug까지 꺼주세요. 그럼 although 종속절이 지금 주어가 details가 되는 거고 동사는 could affect. Violin sound가 목적어가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예시사를 좀 먼저 보도록 할게. 여기 목재 어떤 나를 사용했나? 아니면 그 목재를 다루는데 사용된 화학 물질 또는 보호 광택제 그 바이올린에 발라진 보호 광택제 리스 이런 것들과 같은 세부 사항들이 디테일들이 물론 당연히 바이올린 내는 소리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제 주장을 할게요. 어떤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뭐라고 주장하니? 100 이하라는 내용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되겠죠. 전체 문장의 목적어. 다시 들어갈게 이제. 이런 유명한 바이올린들이 단지 그것들과 똑같다. 뭐가 똑같다? 다른 크래프트맨 장인, 즉 다른 바이올린 메이커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과 똑같다. In some ways, 몇 가지 측면과 방식에서 봤을 때 별로 다른 게 없더라 라고 어떤 사람들이 주장한다는 거죠. 디원스는? 디원스가 무엇을 주장하고 있을까? 거의 올리스가 되겠죠. 다음 그럼 어떤 점이 같을까? 클라우디아 피치라고 하니 뮤지컬 음악 음향 전문가 뮤지컬 음향 전문가야 프랑스 출신의 이 사람이 이렇게 1년의 연구조사를 한번 해보았어 실시해보았어 프리츠 made some musicians play both the new violins and old ones while wearing goggles in a dim place so that they couldn't see the instrument. 중요한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문에서 했던 문법상이 많이 나와있어요. 문사가 보면 나와있죠? 이것도 모두 의미더라. So that 주어 can 문도 보이고 있네. 나란히 붙어있는 상태에서 주어 동사 나와있으면 무슨 뜻? 주어가 동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겠죠. 자 일단 이 사람은 또 메일 나왔네. 무슨 동사? 자연동사. 그래서 목적인 some musicians 다는 뭐가 나와있어? play 원형 보호가 나와있죠. 자 이 사람 프리츠는 몇몇 음악가들로 하여금 연주하게 했습니다. 무엇을 연주하게 했어? 새 바이올린들과 오래된 바이올린을 두 가지를 다 연주하게 했습니다. 근데 어떤 상태에서 그렇게 했어야 되나? While wearing goggles. 고글을 착용하고 있는 상태로. 원래 이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 누가 촬영하고 있죠? 누구였지? Some musicians. 전체 문장의 주어가 필치가 맞긴 하지만 지금 어때? 이미 목적어 형태가 누구인지 나와있지. 얘랑 촬영을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이 악기를 뭐 했었도록 볼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두운 장소에서 이국을 착용한 상태로 연주하게 시킨 거죠. 중요한 문장이 하나? 하나? 내용도 중요하고 문법도 중요하고 지금 이 연구는 왜 한 거지? 진짜 다른 점이 뭐 특별한 게 있는 거 없나? 그러면 차이를 구분하게 돼. 이 두 거장이 만든 바이올린과 일반적인 바이올린 차이가 있나 없나를 확인해보기 위해서 했던 거죠. 다음. When they were asked which one they would take home, they preferred Stradivarius Presti. And only 4 out of 10 listeners chose one of the old Italian instruments. 일단 한번 끊어주죠. 웬이 이끄는 종속절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것을 그들이 집으로 가져갈래?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랬을 때 그들은 prefer the Stradivarius the list is the list야. 가장이야 가장 덜이야. 가장 가고 싶어, 가지고 가고 싶어 했다? 아니면 그렇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다. 예상외로 스트라디바리우스, 그 비싼 바이올린 중에 하나였다.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를 가장 덜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10명의 리스너 중에서 4명만이 고르고 선택했죠. 무엇을 고르고 선택했니? 이 옛날 이탈리아 악기들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럼 시험 결과 어떤 거야? 들어보니까 딱히 음질 차이가 비싼 게 더 좋은 건 아니라는 게 되겠지? 그치? Still,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It doesn't seem likely that 물론 that 이하 이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뭘 것처럼 보이진 않아? Professional musicians will give up on getting their hands on older and more expensive instruments. 전문적인 음악가들이 그들의 손에 가지고 가는 것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더 오래되고 더 비싼 악기를 특히 뭐 우리가 그 이름을 알게 되었다 스트라디바리우스와 갤리나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가는 것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험 결과는 딱히 음질이 더 좋았다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오히려 선택하는 사람이 더 적었지.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 했으니까 어때? 이제 맞춰서 쭉 대책 나와줘야 되겠지? 그렇지? 그에 관한 얘기 되겠죠, 그러니까. 다음. Suffering from heavy rain since June, causing massive flooding across several regions. Causing 중요하겠네요. 분사 본인의 입장. 자, 중국은 현재 지금 현재까지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야. 뭐로 인해서? 폭우로 인해서. 언제부터? 지난 6월부터. 6월에 시작된 그 폭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계속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폭우는 causing 뭐였어? 야기했어, 유발했어. 무엇을? 엄청난 홍수를. 어느 지역에? 남부 지역 전역에 엄청난 홍수를 유발한 그 폭우. 그 폭우 때문에 지금 6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고통받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원래 이 자리를 causing을 다이렉트 한다면 위치 cause를 없어 상관없겠지? 앞에 콤마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선행사는 앞에 있던 heavy rain가 선행사가 되겠죠. 그렇죠? 아니면 and they caused 이렇게 쓰는지. 이 두 가지를 지금 현재 분사 부분으로 바꿔본 것 뿐이에요. The damaging floods caused more than 63 million people to lose their homes. Cause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를 투부정사하도록 야기하다, 처리하다. 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던 피해를 주고 있는 이 홍수는 뭐 내 뭐 이상이겠지? 밀리언이 얼마였지? 100만이었죠. 곱하면 얼마? 6,300만? 6,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보안으로 그들의 집을 일토록 야기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정도의 사람들이 이 홍수 때문에 집을 잃게 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음 the region being one of China's most important granaries has also seen a disruption in grain trade. And in increasing prices. 이 지역. 어느 지역? 남부 지역. 그쵸? 이 지역, 남부 지역. 홍수가 발생한 그 지역이 되겠지? 이 지역은, 콤마, 보이시죠? 그럼 뭐 해야 돼? 그쵸, 동격이야. 묶어주면 돼. 꾸며주려고 지금 사이에 들어갔어. 묶었어. 그러면 묶은 거 이제 나중에 보고 묶은 거니까. 남아있는 것만 가지고 계속해주면 되겠지? 주어는 the region, 동사는 also, has also seen 동사가 되겠네. 그리고 a disruption, 목적어 이렇게 되겠죠. 목적어 두 가지였군요. and on increasing price, 이게 두 번째 목적어 되겠네. 자,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 먼저 보도록 하자. 가장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granaries, 곡창지역 중에 하나 인 이 지역은 됐어 여기까지? 이 지역은 또한 역시 목격했죠. 즉 경험하게 되었죠. 무엇을? 곡물 거래의 반전과 그리고 엄청난 가격 상승을 목격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홍수가 났으니까 당연히 거래할 수 있었어? 없어. 역시 또 홍수 때문에 곡물이 많이 생산 재배되지 못했으니까 가격이 엄청 상승하게 되었겠죠? 두 가지. 집도 잃어버리고 거래 곡물도 역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아, 그 결과 as a result 따라서 그 결과 비슷한 말 그 결과 as a consequence 그 결과 이로 인해서 중국은 지금 현재 is experiencing 겪고 있죠.
무엇을 갖고 있니 얘들아? A shortage of grains and forage. 곡물과 돼지고기의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됐어? While also dealing with insect attack. 그러면서 동시에 또 뭐도 하고 있어 얘들아? 곤충들의 공격을 dealing with 다르다. 처리하다. 곤충들의 공격을 다루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While 뒤에 원래 누가 있었을 거야 얘들아? China. 이슬 받아보면 되겠네. 이 동사는 겪고 있음 동시에 다루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제가 어때? 똑같아야 되겠죠. 이 얘기 써주면 되겠네요. While 지워도 딱히 상관은 없어. 지금 강조하려고 써주고 있는 거야. 전사 부분에서. 그럼 홍수 때문에 지금 어떤 폭우로 인한 홍수로 인해서 지금 첫 번째 집을 잃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곡물 거래와 곡물의 가격 상승의 문제를 알고 있고 그리고 또 곡물과 돼지고기의 부족 현상을 겪고 있으며 동시에 곤충들의 공격도 역시 맞서고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다음 어머 더 있었네. 곤충의 공격과 아프리카 돼지 열병과 그리고 마지막에 뭐? COVID-19, 코로나 이 세 가지까지 마지막으로 같이 묶어서 대처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네요. 엎친데 덮친격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음식 쓰레기 엄청 많이 나오시니까 문제겠지. Experts say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This will not lead to a food crisis. 물론 이 현상 자체가 이 현상 자체가 식량 위기로 이어지지는 않을 테다. 않을 것이다. But 하지만 중국 정부는 원합니다. 사람들이 뭐 하는 것을 원할까? To cultivate economic habit. 좀 더 economic habit. economic 경제적인 좀 더 전략하고 검소한 경제 습관을 cultivate 뭐 해주기를? 가져주기를. 원래 cultivate가 일반은 무슨 뜻이야? 경작하는 거였죠? 근데 습관을 경작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습관을 형성해 나가기를, 가져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want, 목적어, 그리고 투구정사는 누가 해줘야 돼? 사람들이 해줘야 행동이겠지? 그럼 목적어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게가 목적격 보호자인가 되겠죠. want, 목적어, 투구정사, 오형식 부분이었죠. 그리고 또 뭐 해주기를 원하고 있어? foster a social environment. 사회적인 환경과 분위기를 역시 또 키워주기를, 만들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환경이야? 오히려 아래가 설명해주고 있죠. 어떤 사회적 환경과 분위기였을까? 쓰레기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사회적 환경을 키워보고 양육하고 양성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신들의 국민들이 해주면 좋겠어 라고 하고 바라고 있는 사항이 두 가지가 되는 거지. 첫 번째는 이거 경제적 습관을 가지는 것. 두 번째는 쓰레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야 라고 하는 인식이 존재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키워주면 좋겠다 라는 지금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 내용상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문장 형식으로도 중요하죠. 오형식 보면 지금 목적격 보호가 첫 번째는 to cultivate, 두 번째가 뒤에 있는 and foster. 그리고 외연의 정체가 뭐였을까요? 얘가 뭘 꾸미고 있을까? environment.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social environment. 그리고 나서 주어 동사 이게 뭐지? 문장 포문이? 디자로 바람직하지 않은 발의 종류는 형용사 보호겠죠. 관계 앞에가 environment 추상적인 공간이었으니까 장소 관계 부사가 왜 하고 나와 있다는 것. 그리고
붙여놓으면 되는데 절대 안 돼. 구어 사례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형용사 구어가 나와 있어야 한다는 거. 문법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내용상 얘를 어느 지워버리면 돼야 하는데 안 돼. 기억해 주세요. 다음. 고객에게 제공되어지는 접시의 수를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그룹은 반드시 뭐 해야 돼? 더 적은 수의 접시를, 요리를 뭐 해야 돼? 주문해야 돼. 뭐보다 더 좋은 적은 수의 요리? 근데 일행에 있는 사람들의 수보다 더 적은 수의 요리를 반드시 주문해야 합니다. 예컨대 3명이 갔으면 3개를 시킬 수 있었어? 없어. 이 정도까지밖에 못 시키는 거죠. 이 시스템 이름이 바로 N1 시스템입니다. N-1. 다음. When people believe that empty dishes signify a bad posture, so it will take time to adjust to being mindful of serving more food than necessary. 중국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뭐라고 생각해더라? 비어있는 접시는 뭐한다? Signify. 의미하고 나타낸다. 무엇을? 어떤 포스트? 나쁜 죄는 의미하고 뜻한다. So, 그래서 아마도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뭐에 적응하는데? 필요 이상보다 더 많은 음식을 서빙하는 거에 대해서 뭐 하는데? Be mindful, 조심하는 데. Be mindful, 몸에 대해서 조심하다는 표현이야. 왜냐하면 중국인들의 생각에는 음식을 다 비워놓으면 돼, 안 돼? 안 돼. 음식이 다 비어있는 접시 자체가 주위에 대해서 나쁜 평가를 하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러지 않았다는 소리겠죠? 우리가 너무 다른 극단적 관심을 가지고 있지, 다 먹어야지 맛있었어요는 칭찬이 되지만 전 반대라는 소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 이상보다 더 많은 음식을 서빙하는 것에 대해서 유념하는데 적응하는 것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슨? 해석하지? 안녕? 예쁘게 예쁘는데? 근데 구문이 아니라 it takes 시간 초보정사 초보정사 하는데 시간이 얼마가 걸립니다 라는 표현이 있죠? 근데 지금은 시제만 물려 바뀌어있는 것 뿐이야. According to WWF China, about 18 million tons of food was discarded in China in 2015. 자, 이곳에 따르면, 여기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따르면, 약 1,800만 톤 정도의 음식이 2015년도 한 해만 중국에서 was discarded, 어떻게 되었어요, 얘들아? 버려졌다라고 합니다. 여기도 조심하세요. 반의 표현, 오브 명사. 얘도 부분 표현 중에 하나겠지? 명사의 수에 맞춰서 동사의 수가 이렇게 결정되어지게 된다는 거. 반의가 지금 18 million tons 하고 나와있지, 얘들아? 하지만 주인의 명사가 food였기 때문에 단수로 복수, 단수로서 나와있다는 거. 다음, that amount is enough to feed. 50 million people for a year. 그 양, 어느 양? 15년도 한 해 중국에서 버려진 이 1,800만 톤 정도의 음식의 양을 말하는 거겠지? 이 음식의 양은 1년 동안 약 3천에서 5천만 정도의 사람들을 뭐 할 만큼? 먹이고 살릴 만큼 충분한 양이다 라고 합니다. 엄청난 양이 지금 쓰레기로 버려지게 된 거겠지? 다음에 정말 길구나. Meanwhile 한편 이런 상황이 있는 거 한편 Food prices in China rose about 10% in July compared to the same period last year. 중국의 음식 가격, 식품 가격이 무려 7월 한 달에만 봤을 때 10% 정도 상승 증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작년도 같은 시기, 즉 2019년도 7월 달과 비교해 봤을 때
약 10% 정도가 증가시키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why porcupines jumped 86% due to African swine fever. 또 어떤 현상도 있으더라. 돼지고기 가격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무려 몇 퍼센트 증가했어? 86%나 뛰어 올랐다라고 합니다. 엄청 비싸네. 끝? 네. 네, 그렇군요. 정말 비구나. 아니, 왜 외국인이 이렇게 많아? 줄인 거야? 아니, 본문도 세고 하나 들어가면서 너무 시험 범위가 많은 거 아니? 본문도 네 개 하는 게 미쳤. 그래서 시험도 엄청 빨리 보던데. 어디갔지? 좀만 참아, 이제 마지막이야. 좀 길어서. 이거 말고 하나 더 있다는 거? 보세요. Learning about all the ways that climate changes impacting the planet can feel overwhelming. 전체 문장의 주어는 learning about all the ways가 주어입니다. 동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Can feel. 네, can feel. 여기가 동사입니다. 주어가 사람이야? 아니죠? 사람 좀 아니니까 feel 다음에 형용사가 overwhelming 현재 문장한테 나와 있다는 거. 이 자리에 이리 붙여놓으면 되니 안 되니? 절대로 안 돼. overwhelming 무슨 뜻? 압도적인. 지금 형용사니까. 보어 자리겠죠? 형용사 뭐를 알아보겠지? 자, 일단 주어 주문자만 먼저 볼게. 모든 방법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엄청 압도적인 힘이 들게 할 것입니다. 근데 뭐에 잘해야 되겠어? 방식. 어떤 방식? 기후변화가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 지구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모든 방식을 다 알게 되면 그 자체가 엄청 압도적일 것입니다. No part of the world. 세상의 어느 한 구석도 남겨져 있지 않죠. 어떤 상태로? Untouched. 어떤 상태? 건드려지지 않은 상태, 훼손되지 않은 상태. 전부 다 영향을 받았다는 말이 되겠지? 무엇의 영향? 기후변화의 영향에서 고스란히 훼손되지 않고 방해되지 않고 남겨진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전 세계가 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주어 has been left가 동사, 이 자리는 보어 자리가 되겠죠. 수동태 동사가 완료 시와 함께 사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버거회사 형태의 형용사고가 나와 있는 중요한 문장이라는 거. 문법적으로 중요하죠. 다음, and a lot of people,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have been, 지금 현재까지 되어왔고, 그리고 will be, 앞으로도 그러겠죠? 뭐 할 것이다?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피해를 받아왔고, 그리고 피해를 보게 될 거라는 거죠. 무엇에 의해서? By the effect. 아이고. 어머. By the effect of rising greenhouse gases.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온실가스 영향 때문에 피해를 받아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many of those infected will clearly hurt the physical health of people, such as by aggravating asthma or heart diseases. 물론 당연히 분명하게 이런 많은 기후변화의 영향과 효과들은 will clearly hurt, 다치게 하겠죠, 피해를 주겠죠. 뭐 어디에? 사람들의 신체적 건강에 피해를 주겠지. 예컨대 어떤 것들? 어떻게? 아스마, 천식이라든지 아니면 심장 질병 같은 것들을 aggravating 하면서 악화시키는 것과 같은 그런 형태로 많은 사람들의 신체 건강에 다치게 할 것입니다. But climate change, 기후변화는 can be bad for
for mental health as well.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신체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정신적인 건강의 측면을 역시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쁠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신체적인 부정적인 효과 설명했고 이어서 정신적인 건강에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And 그리고 children and teens 아이들과 10대들이 특히 at risk 위험에 처해 있죠. 라고 심리학자들은 지금 현재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은 주로 하고 싶은 말은 이 내용이 뭐겠지? 기후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심리적인 피해, 특히 누구를 대상으로 아이들과 10대들을 대상으로 한. 쉽게 영향받는 표현입니다. 비슷한 말 weak 써도 괜찮고요.
sensitive 써도 괜찮아요? 무언가에 민감하고 취약한 걸 해라. 환경이 주는 스트레스 요인에 특히 더 민감하고 쉽게 영향받게 한다라고 이 박사가 썼어. 어디에 썼어? 작년에 있었던 어떤 코트 케이스 소송 사건에 전문가의 의견을 묻는 그런 보고서에서 이러한 내용을 썼어. 다 used in the case 그 사건의 당사자였던 젊은 사람들은 have sued 뭐 했어? sued 고소했어. 누구를 고소했니? 미국 정부를 고소했어. 어떤 이유로? for failure 실패한 것을 이유로. 뭐한테 실패했어? 기후변화에 대해서 take action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 못 취했어? 못 취했어. 취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실패를 이유로 미국 정부를 고소했었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 대한 보고서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이렇게 밝힌 거죠. 성장 발달 중인 어린 청소년들에 대해 특히 환경이 주는 스트레스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How Earth's climate has been warping can easily disrupt normal. Warp는 change랑 같은 말을 해라. 비슷한 말. 지구의 기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방식과 과정 자체가 쉽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뭐 할 수 있다? disrupt 붕괴 파괴할 수 있다. 기후 변화가 발생하면서 그 과정 자체가 우리의 정상적인 삶을 나쁘게 파괴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전체 문장의 주어가 여기 더부터 how부터 warping까지가 문장의 주어였어요. 그다음에 can easily disrupt가 동사고요. 여기 다운으로 되어 있는 normal이 목적어 단위가 되겠습니다. 주어 역할이니까 이 how는 의문사라고 불리기 좋겠죠? 반접 의문문의 명사적 형태가 되겠죠. 다음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이러한 기후 변화가 정상적인 삶을 부괴시키고 있는지 말해주고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for instance, for example, wildfires last year obliterated town of Paradise, California. California는 지금 캘리포니아 주에서 말하고 있는 거야. 작년에 발생했던 산불이 캘리포니아 주 Paradise라는 도시 또는 마을을 완전히 없애버렸어? 없애버렸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마을 전체가 사라졌대. 다음. Kids and teens not only their homes but also their schools. 물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마을이 사라졌으니까 당연히 거기 살고 있던 아이들과 10대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던 집 그리고 또한 역시 그들의 학교 모든 게 다 사라져버렸겠지. Many had to move away from their hometown and friends. 많은 사람들이 이 산불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던 고향 그리고 친구들을 떠나서 멀리 이동해야만 했겠죠. Young people may have had trouble dealing with such these situations, not to mention missed school days. 당연히 어린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may have hit. 무슨 뜻이었지? 과거에 뭐뭐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한 추측. 아마도 많은 젊은 사람들이 have trouble ing 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곤란을 겪다 이것도 역시 수거예요. have trouble ing 동명사 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아마도 젊은 사람들은 그런 새로운 환경과 상황에 대처하고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Not to mention 뭐뭐는 말할 것도 없이 뭐는 말할 것도 없이 학교 생활을 그리워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역시 어려움과 혼란을 겪었을 것입니다.
것입니다. 나트멘션은 포장사의 구문이니까 기억해 주세요. 무엇 무엇은 말할 것도 없이. 그렇잖아.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살던 마을들 모두 사라졌어. 방제를 딴 곳으로 이동해야 하고 학교도 아닌 새로 가서 정원 해야 되니까 엄청 큰 혼란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 and 엄마 돌고 싶었네. And dealing with their rollercoaster emotions. 그리고 또 뭐하는데? 그들의 롤러코스터, 들쭉날쭉하는 불안정한 감정상태를 대응하고 대처하는데도 역시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주어 몽땅 동사로 쳐버릴게.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얘가 1번이 되는 거죠. 어떤 점을 겪었는지. 첫 번째는 이런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것. 두 번째가 뭐였던 거야? 알아? 여기 있는 and 들리는 얘기가 되겠지. 그들의 들쭉날쭉하는 감정. 목적어는 아니지만 그냥 목적어처럼 분석했어요. 다음 but 하지만 climate change 미안해 라고 이 사람과 다른 심리학자들이 적었던 거죠. 됐어? 네. 다음 하지만 기후변화는 can pose a risk to mental health even without a direct physical threat. 위에 잠금 핀방구와 같은 직접적인 신체적인 위협이 설사 없다 할지라도 정신적인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야기할 수 있습니다. Children and teens are generally more likely to accept the scientific consensus. Widespread agreement. 컨센서스가 뭔지 지금 설명해 주겠는 거야, 얘들아. 널리 인정되고 공유된 그런 동의들을 뭐라고 그러더라? 컨센서스는 동의적 동의. About humanity's role in climate change. 반스승률. 역시 또 이 박사가 계속 적고 있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지, 얘들아. 10대들과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be likely 초보정사 더 뭐할 가능성이 있다. 뭐 붙어있으니까 더 뭐할 가능성이 있다. 과학적인 합의 또는 동의를 더 잘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과학적 합의란 같은 말 좀 더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는 동의. 뭐에 대한 인간의 역할 인류의 역할 어디에 있어서? 기후변화에 있어서 인간이 뭔가 해야 하는 일인데 그런 인간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널리 광범위하게 과학적인 합의나 이런 동의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아이들이 더 있다. Many kids also worried about how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are expected to only worsen. 그리고 또 많은 아이들은 지금 현재 뭐하고 있으더라? 걱정하고 있죠. 뭐에 대해 걱정하고 있어? 걱정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쭉 나와 있죠. About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니까 일단 how는 없는 사례가 되겠지? 그다음에 주어가 이렇게 동사가 are expected 풀어주면 되겠네요. 어떻게 기후변화의 여명과 결과가 오직 더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아이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이 얼마나 나쁘게 악화되어질 것인지 악화되도록 예측되어지는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됐나? 그치? 다음 They look at the generation ahead of them that couldn't have taken action and didn't, she said.
막상 돌진되는 누구야?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텐데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던 그런 기상태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실제는 뭐라 그러냐? 아까 과학적인 이런 합의를 좀 더 쉽게 말하는 사람이야. 근데 뭐에 대한 합의였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인간이 뭔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라는 그런 과학적 합의를 좀 더 잘 받아들이는 존재들인데, 그런 아이들이 보기에 지금 발생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해서 그들보다 먼저인 기성 세대가 뭔가 한 게 있어 없어? 없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this can trigger feelings of anger, grief, resentment, fear, frustration, and being overwhelmed. 이러한 것이 이제 설명한 이러한 것이 can trigger 촉발할 수 있는 거죠. 야기할 수 있는 거죠. trigger 촉발하다, 야기하다, 뭐 같다? 야기하다? 뭐지? 아니면 이끌어내는 거니까 lead. 이런 아이들의 인식과 인지가 이런 감정들을 유발할 수 있게 되겠지? 촉발할 수 있게 되겠지? 어떤 거? 분노, 슬픔, resentment, 분개, fear, 두려움, 공포, 그리고 좌절감과 압도되는 기분, 압도감을 유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감정이라? 아니지. 부정적인 감정들이지.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미칠 수밖에 없게 되겠지. Not every young person. 물론 당연히 모든 젊은 사람이 다 이와 같은 감정들을 느끼시는 건 아니겠죠. 낯이 전체를 다 포괄하는 단어가 만나게 되면 다 그런 건 아니야 라고 하는 부분 부정이 나와있지. 네. 하지만 물론 다 그런 건 아닌 테지만 더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The feelings can get in the way of their general well-being. 이런 감정들은 그들이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잘 안정적으로 사는 그런 길에 끼어들겠지. 방해할 수 있게 되겠죠. 어, 이게 마지막이야? Here are things. Teens can do to cope with any negative emotions that may overwhelm them. 물론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야? 얘들아 설명해주고 있지? 쭉 이렇게 어떤 것들이지? 10대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cope with. 무슨 뜻? Cope with. 대처하다. 대처하다, 대응하다. 비슷한 말 뭐가 있더라? 대처하다, 대응하다. Deal. 아니면 treat. 아니면 핸들 이런 거랑 같이 넣고 쓰면 되겠죠? 어떤 문제나 어떤 사건 같은 것들에 대해서 대처하다, 대응하다. 어쩌면 그들을 압도할 수 있는, 어쩌면 그들을 압도할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대처할 수 있기 위해서 10대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뭔가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지. 쭉 문제점을 말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가볼까? 대신 문제가 뭐지? 무슨 격? 주격. 바로 뒤에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선행사 앞에 있던 네거티브 이모션스의 선행사가 되겠지? Those who feel negative emotions about climate change. 다시 묶어주세요. 전체 문장의 뒤에는 도우즈 하나겠지, 얘들아? 도우즈 후 하고 나와있으면 뒤에 항상 동사가 보여. 그러면 동사하는 사람들 해석하시면 됩니다. 주격, 관계, 누명사를 이용한 부분이니까 외워주면 좋아요, 얘들아. 어떤 사람들? 이런 기후변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그러한 사람들은 have to let 뭐 해야 합니다. 뭐 해야 합니까?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let out, 배출해야 합니다. 해소해야 합니다. 밖으로 내보내줘야 하는 거지, 얘들아? 라고 박사님이 또 말씀을 하셨네요.
감정의 감정을 해소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안 돼. 화병이 생기죠, 그러면. 다음. Then they have to take the energy of all those emotions and ask themselves what they think they are best at doing to correct what can be corrected.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먼저 부정적인 감정들을 밖으로 배출하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그들은 에너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에너지? 그럼 모든 감정의 에너지를 다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 자신 스스로에게 이제 물어봐야 돼. 뭘 물어봐야 돼?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라고 생각하는지, 뭐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What can be corrected? Correct가 뭐지 얘들아? Correct 고치다, 수정하다. 그러면 What can be corrected? 고치거나 고쳐질 수 있는 것은 고치기 위해서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잘 하고 있는가를 그들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됐어? 네. It was. 나중에 뛰어들었다고 생각한다면 얘는 선행사에 포함하고 있는 단계 연속사가 되겠죠? 이 생각하기에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잘하고 있는가 뭐 하기 위해서? 고쳐질 수 있는 것을 고치기 위해서 다음 And there is much that young people can do 물론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example 14-year-old Milu는 예전 액티비스트, 환경운동 활동가죠. 예시에 나와 있는 이 14살짜리 아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지금 보여주게 되겠죠. Since last year, she has been one of the leaders of Australia's school strikes for climate change.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여전히 리더들 중에 한 명인 거지. 그래서 역시 현재와 열심히 있어. 근데 어떤 단체 리더야? 오스트리아 학교 파업을 이끌어내는 단체의 리더 중에 한 명인 거야. 어떤 이유로? 기후 변화를 이유로. 됐어? 기후 변화를 뭔가 대처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아라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학교들의 파업을 이끌어내고 있는 단체 리더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다음. The movement began with activist Greta Thunberg, a teen in Sweden. 이 운동은 스웨덴 출신의 10대 아이인 툰버그. 들어본 적 있니? 그렇죠, 이거 유엔에서 연설을 하신 분이죠? 하신 소녀죠? 이 활동가와 함께 이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환경운동가. 자, Lulu says, taking part feels empowering. 이 아이가 말하기를 어딘가에 참여하는 것이 taking part, 참가하고 참여하는 것이 활동가로 일하는 것이 뭔가 어떤 기분을 내게 만들어주더라? empowering. 힘이 나게 하는 어떤 기운이 나게 하는 그런 기분이 들게 라고 든다라고 합니다. 역시 문장의 주어가 taking part. 동명사 주어지 그래서 동사 뭐가 나왔어? Fierce 3인칭 단수로 동사가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주어가 사람 주어가 아닌 동명사 주어죠 참가하는 것 자체가 힘이 나게 하는 운동 형태니까 Empowering 현재 동사 쓰고 있다는 것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하라 소리야? 10대들이 특히 기후변화 때문에 뭔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되면 일단 먼저 뭐 해야 돼? 불안한 그 감정도 뭐 해야 돼? 해소해야 돼. 그 다음에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뭔지 찾아가지고 할 수 있는 걸 해야 한다는 소리가 되겠지?
파트는 내일. 그리고 내일 할까? 팔과 문법, 듣기, 그리고 남아있는 하나. 로또 단점. 잘가 숙제 안 돼? 숙제 안 했지?